자, 오늘의 6위 소식입니다. 대세남 또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대세남 말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는 모습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9%를 보였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어요. 6.3%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근데 보면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한 4% 올랐거든요. 예.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상당수가 중도 또는 보수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곧 있으면 탄핵 결정을 앞두고 보수층이 다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황교안 대행이 올라가고 좀 안희정 지사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예, 황교안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특검 그 수사기간 연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황교안 대행이 아마 연장을 불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측대로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 유심히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황교안 대행이 불허를 했을 경우에 이 여론조사에서의 황교안 대행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마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떨어지는 폭을 얼마나 이렇게 적게 할 것인가? 이것이 주로 이제 황교안 대행 쪽에서 좀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후에 지금 저 여론조사를 보면 올랐네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황교안 대행 쪽에서는 굉장히 네. 안도하면서 아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좀 1월, 2월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큰 문제였던 AI라든지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네.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이 아,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국정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난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 황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은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송 기자, 그런데 네. 또 궁금한 게요. 안희정 지사가 그냥 전체 조사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여당 후보를 뺀 민주당 주자들끼리만 조사했을 때는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뛰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는데 안희정 지사가 뛴다는 거는 방금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지자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표가 들어간 겁니다. 저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딜레마가 클 거예요. 일단 아하. 1차적으로 당내 경선을 이겨야 되는데 저렇게 지지도를 보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올라간다는 게 본선에서는 굉장히 확장력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보다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1차 그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한참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후보로는 압도적으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는데 또 황 권한대행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대선 출마 질문은 노코멘트 하기로 했다. 자, 여당 후보로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자들에게는 또 대선 출마 질문은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 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이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아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라는지 대선에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대선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저런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탄핵이 만약에 결정이 인용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출마의 변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어떤 컨벤션 효과로 그 지지율을 더 훨씬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뭐 전략적으로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된 그 여론조사 중에 좀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조선일보가 1대1 그 대결 구도를 가상해서 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대1 대결을 했을 때 50% 지지를 못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여야로 이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 대안이 문재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안철수가 나왔을 때도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50%가 넘게 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세론이 취약하다라는 걸 좀 보여준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있지만 아직 1대1 구도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각 당별 적합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송철은 기자. 네, 뭐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에서 뭐 적합도 19.2% 1위지만 아예 뭐 없다 모른다가 71%거든요. 네. 바른정당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권 보수 진영 후보 그 유권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어느 정도 지금 상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도가 확 떨어져서 아, 적합 후보 없다 모른다 이런 응답을 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뒤를 지켜봐야 지금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뭐 정치권에서도 도저히 전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요. 일단 그 뒤를 봐야 다시 또 추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옛 죽은 운운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이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